아빠일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 어린이는 어른의 동방 없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가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돼! 미안해! 미안해! 안 돼! 안 돼! 안 돼! 어린이는 어른의 동방 없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가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꼬마들! 이 장난감을 원하니? 좋아, 좋아! 좋아, 줄로 세워보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좋았어! 정답이었어! 예! 멋지게 내가 해냈어! 이것도 원하니? 좋아, 좋아! 뭘 해야 돼? 알았어, 다섯으로 세워보자. 응, 해볼게. 다섯, 열, 열하나, 열둘, 내가 해냈어. 아니야, 틀렸어. 잠깐, 잠깐만, 한 번 더 해볼게. 좋아. 다섯, 열, 열다섯, 그리고 스물. 어, 맞았어. 난 포기하지 않아. 이젠 좀 더 어려울 거야. 이건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놀아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괴물씨, 괴물씨. 사과 다섯 개만 갖고 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돼, 다섯 개만. 어허. 내 침대 밑에 괴물이? 맞은데? 맞죠, 맞죠? 이젠 사과가 몇 개 남아있니? 알아,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규칙, 항상 지시를 따르십시오. 물 한 컵, 염료, 해바라기 기름, 수용성 비타민 C와 같은 발포성 정제가 필요해요. 물에 염료를 추가하여 원하는 색상으로 만드세요. 다른 색깔로 실험해볼 수도 있어요. 다른 유리나 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반 정도 채우고 준비된 색상의 물을 기름에 붓고 바닥에 어떻게 갈았는지 살펴봐요. 이것은 물이 기름보다 무거워서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해요. 마지막으로 발포성 정제를 던져서 용암쇼의 거품을 일으키는 가스 방출을 지켜보세요. 이, 이건 잘 된다! 유후! 유후! 두 번째 규칙! 물리학 배우기! 이건 오르비즈야. 안에 무언가 있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 이거 봐, 이거 마법이야. 이 실험을 위해서는 투명한 용기, 오르비즈 공, 물, 그리고 그 안에 숨길 장난감이 필요해요. 투명한 용기를 준비하고 그 안에 장난감을 넣고 장난감이 보이지 않도록 준비된 오르비즈 공으로 채워주세요. 그런 다음 거기에 물을 부으면 안에 있는 장난감을 볼 수 있어요. 오르비즈 공의 95%가 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술을 친구와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좀 더 해보자. 좋아.